사드 철폐를 촉구하는 교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폐협의회에 이어 가싱, 복음주의 네트워크가 경북 성주 소성리를 찾아 평화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생명운동단체 등 종교계 생명윤리단체들이 생명대행진 코리아를 진행했습니다.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며 태아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영구 폐기 방침을 결정하자 탈핵 운동을 벌여온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주의 새벽을 깨우는 6.17 미스바 대성회가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려 전국적 미스바 성회로 확산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드 철회를 촉구하는 교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이어 가칭 복음주의 네트워크가 오늘 경북 성주 소성리를 찾아 평화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대구에서 사드 배치 철회와 평화협정을 촉구하며 마라톤 대회가 열렸고 지난 15일에는 원불교 성주성지 수호대책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주의권 목회자들과 기독인들도 성주를 찾았습니다. 35도가 웃도는 무더운 날씨지만 한마음으로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며 평화기도회를 개최한 겁니다. 소성리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미군 출입을 막으며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찾은 기독인들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사드 배치 철회에 힘을 실었습니다. 두 달째 소성리에 머물며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평화를 만드는 교회 강영구 장로는 많은 분들이 소성리 마을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며 사드 배치가 전쟁을 절대 막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발 국민 여론이 확실하게 사드의 위험성을 깨닫고 이게 전쟁을 준비하면서 평화를 외칠 수 없다라는 걸 좀 알려주셔서. 설교를 한 박덕훈 목사는 우리가 먼저 절망해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또 참고 버티면서 끝까지 이 싸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드 철회를 위한 투쟁, 이 평화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인들은 기도문을 통해 성주 소성리의 사드 저지 투쟁이 외로이 고립되지 않게 해달라며 성주의 싸움이 이 나라 평화의 마지노선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한반도가 전쟁 무기 없는 참평화의 땅이 되게 해달라며 전쟁이 무중력 상태가 되는 평화의 성지로 이 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이 강대국들의 패권 질서 안에서 유린당하지 않게 하시고 강대국에 의한 전쟁 구역에 저항하며 평화로 전쟁 무기에 맞서는 땅이 되게 하소서. 기독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사드 배치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길임을 기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주 소성리 마을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생명운동단체 등 종교계 생명윤리단체들이 지난 주말 생명대행진 코리아를 진행했습니다. 태아 보호와 낙태 합법화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낙태 합법화 목소리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의료계는 탁상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여성단체들은 몸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내세우며 낙태 합법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아 생명 보호를 호소하는 생명윤리단체들이 낙태 합법화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낙태 합법화를 반대한다! 반대한다! 지난 주말 낙태반대운동연합과 기독교 생명윤리협회 등을 비롯해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불교계 등 종교계 10여 개 단체들은 생명대행진 코리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자궁 속 아기를 여성의 몸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면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가 생긴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궁 속 아기는 몸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 생명체라는 겁니다. 수정의 순간 독립적인 새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생명교학의 원칙이 통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신이라는 한자를 우리말로 할 때 나 아기 낳았어 라고 말하는 본능이 가르쳐준
그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단체들은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태아도 생명임을 알렸습니다. 생명권의 문제입니다. 생명권을 파괴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으로도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저희는 종교 이전에 인간의 하나의 기본권으로 낙태 허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300여 명의 행사 참가자들은 생명은 소중한 선물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광장 일대를 행진하면서 태아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낙태 반대 운동에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낙태 반대 구호가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긍정적 의미를 더 부각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낙태 반대 운동은 최근 2, 3년 사이 생명 존중 운동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고 또 낙태 합법화 진영이 가져간 여성 인권 이슈도 적극적으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낙태라는 것이 여성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이것이 단 한 사람의 트라우마가 아니라요. 사회적인 트라우마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여성과 태아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단체들의 운동 방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탈핵 운동을 벌여온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가 오늘 고리 핵발전소 1호기 폐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민경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은 고리 1호기 핵발전소 영구정지를 통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고 기도했습니다. 이어 오산 베델교회 임병훈 목사는 핵과 우리의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된 것처럼 현재 가동 중인 24개의 핵발전소도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와 탈핵주일 연합 예배를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최근에는 이슬람 무장단체 IS를 피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들이 우리나라에도 상당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희망의 마을센터를 소개합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장한평과 밥심리 일대의 자동차 부품 판매상 거리. 한글과 아랍어가 나란히 적힌 매장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소가 많은 지역 특성상 중동 지역의 관련 사업가들이 이곳에 터전을 마련했고 그 지인들이 하나둘 모이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한 시리아 등지의 난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곳에서 사역해온 희망의 마을 센터는 중동 지역 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의료공사와 한글 교실 운영,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등의 활동입니다. 또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 상식 안내를 비롯해 난민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법률 지원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난민이지만은 우리 정부에서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의료보험도 그 어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해온 난민들은 이곳에서 가족과 같은 따뜻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전쟁을 피해 인근 국가에 두고 온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기를 그리고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전쟁이고요. 아무도 거기서 못 들어가고 우리 집도 없어졌어요. 난민 신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선교사로 활동해온 정현주 센터장은 멀리 선교지로 선교사를 보내는 사역 못지않게 우리를 찾아온 선교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 이라크, 예멘, 리비아 난민들은
저희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도와줘야 되는 게 자기 나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아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광주의 새벽을 깨우는 6.17 대성회가 성황리에 열려 전국적 미스바 성회로 확산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광주 CBS 김형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새벽을 깨우는 6.17 대성회가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 5.18 민주광장에서 5천여 명의 성도가 광장을 가득 메운 채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와 광주 CBS 주최로 열렸습니다. 광주 대성회는 말씀과 찬양, 통성기도, 축도순으로 진행해 새벽 기도 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월광교회 김유수 목사는 말씀을 통해 광주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복음의 빛으로 와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어두운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다시 대한민국으로 태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어나라 깰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이 빛을 보고 세계 만인이 광주를 찾아오게 될지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성도들이 죄의 덕과 물질 권력의 우상에서 떠나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참 일꾼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서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나 다시 빛을 발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빛골 광주를 품는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참여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성황리에 끝난 광주의 새벽을 깨우는 6.17 대성회가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선지자 사무엘과 온 백성이 함께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기도한 것처럼 전국적 미스바 성회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CBS 뉴스 김영로입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가 직장인들을 위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은 저자의 오랜 직장 경험을 토대로 성서가 말하는 일과 영성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신간 안내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밥벌이 삶 영성을 말하다라는 부제의 책은 일과 영성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법을 설명합니다.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일하다 목회자가 된 저자는 일하는 목적과 일터에서의 인간관계, 일터 영성 등을 소개합니다. 책은 일과 영성은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일터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신앙인이 일터 영성을 배우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복음에 빚진 내시경 의사 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진 책은 히말라야 의료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선교활동이 금지된 히말라야 고원의 한 도시에서 10여 년째 의료선교사로 활동해온 저자. 책은 소화기 내과 전문의인 저자가 현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등을 가르치고 도시 빈민과 소수민족 등에게 무료 진료를 하는 사역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하프타임 코리아 대표이자 진세골 가정문화연구원장인 저자는 신앙인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도록 조언합니다. 책은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설명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전북지역 장로회 총연합회 신임회장에 전주 동부교회 김남기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김남기 신임회장은 전북지역 장로들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면서 학생 인권조례와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3기 민관군 구국연합예배가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주관으로 육군 제35 보병사단 충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400여 명의 예배 참석자들은 평화통일과 70만 국군 장병을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 CBS 유지 이사회가 한국병원 소회의실에서 6월 조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찬 예배에서는 홍승철 한국병원 원목이 말씀을 전했고 다음 달 개봉 예정인 영화 예수는 역사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산시 기독교연합회가 2017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연합부흥성회에서는 일산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를 초청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9차례의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청주 청석교회가 보훈가족 500여 명을 초청해 보훈가족 초청 위로회를 열었습니다. 청석교회는 위로회에서 6.25 다큐멘터리 영상 시청 보훈 특강을 진행했으며 보훈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가 오직 예수를 주제로 충신교회 원로목사 박종순 목사 초청 한마음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 강사로 나선 박종순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충성과 헌신으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자세라며 오직 예수 중심, 오직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6회 안동지역 기독교 역사 포럼이 안동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포럼에서는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와 한국기독교교회 역사 주영연구소 이교남 대표, 와룡교회 강정구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선교 초기 선교사를 도운 경상북도 인물들과 평양신학교 출신인 고 김인옥 목사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속초시 기독교연합회가 이단 신천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교인과 목회자 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CBS 변상욱 대기자는 이단 신천지의 실체와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신천지의 역사와 실태, 예방 대책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